안녕하세요. 스마트 약통 메디알람을 만드는 IoT인이란 회사의 선장 서병현입니다. 저희 IoT에서 만드는 스마트 약통 메디알람은 약통과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이를 알려주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하며 혹시라도 약을 먹지 않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 주변에서 이를 챙기게 하는 사물 인터넷형 헬스케어 제품입니다. 이 스마트 약통을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 집사람 위해서 요 개발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심장병 수술하고 난 이후에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매일 제 시간에 복용을 해야 안전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나이가 먹고 또 여성의 경우 이 출산 이후에 깜빡거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듯합니다. 집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약통을 혹시 판매하나 싶어서 약국과 소매점을 가봤는데 이런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생각에 개발을 결심을 하였고 한 2년여간의 지금 제품 개발 기간을 거쳐 본 스마트 약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본 스마트 약통 메디알람을 개발한 기간은 한 2년여 정도 됩니다. 시제품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현재 2016년 8월 기준으로는 제품을 출시를 하기 위한 양산화와 프로슈머 테스트 등 여러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여간의 개발 기간 중에 시제품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다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IoT인의 비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국의 구글과 같은 대기업이지만 구글과 같은 알찬 회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 사명이 IoT입니다. 사물 인터넷 IoT와 젊음을 뜻하는 틴을 결합해서 사명을 지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국한되어 갖고 제품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회사 또 저희한테 투자해 주신 분들을 또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회사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회사 또 한번 성장하고 싶은 생각으로 제 카톡에도 프로필이 IoT노의 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벤처 인증도 받았고 또 본 제품의 특징이나 효용 가치를 조금 인정해 주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현재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 9월달 정도에는 본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